민선 8기 경기도는 임기 내 투자 유치 100조 원 이상을 목표로 세웠는데요. 해외 출장에서의 유치와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모두 합쳐 올해에만 50조 원이 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00조 원 투자 유치를 향한 경기도의 젠걸음 정리해봤습니다. 최소한 100조 이상, 가능하면 더 많이 우리 투자 유치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고 일자리 만들고 인프라를 깔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경기도는 투자 유치 100조 원을 향해 바쁘게 달렸습니다. 먼저 해외에선 호주, 미국, 일본 등에서 14조 원의 투자를 끌어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호주 방문에서 친환경 기업 전문 투자사와 5조 3천억 원의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해외 투자 유치 중 역대 최대 금액으로 당초 투자 의향을 밝혔던 1조 원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김동연 지사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에 대한 믿음과 지지로 추가 투자 의향을 밝힌 겁니다. 우리 경기도의 그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여 같은 정책 방향을 들으시고 추가로 지금 4조 3천억 투자 의향을 밝혀주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미국 출장에서의 투자 유치 성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ESR 캔달스케어, 린데, 인테그리스, 에어프로덕츠 등 4개 해외 기업으로부터 총 4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에어프로덕츠는 지난 4월 5천억 원에 이어 20일 협약을 통해 약 6,500억 원 추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김 지사의 적극적 설득 덕분, 만나는 기업인마다 도의 강점과 지원 의지를 맞춤형으로 설명했습니다. 투자 유치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 많은 일자리 만들고 싶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AI, 빅데이터, 그리고 첨단 모빌리티 이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큰 계기를 만들 것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반도체 관련 투자 유치 성과가 빛났습니다. 반도체 진공장비 분야 세계 최고로 꼽히는 알바그룹의 연구소 유치에 성공한 겁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 세계 1위에서 4위 연구센터에 더해 알박 연구소까지 합류하며 반도체 메카로서 자리매김을 톡톡히 했습니다. 알박에서 이 연구소 건립을 하게 된 것은 액수로도 따질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에서 알박의 연구소가 이제 합류함으로써 이 반도체 메카로서의 경기도의 그 완결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데 큰 의미를 저희는 갖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투자 유치 성과도 눈에 띕니다. 특히 미래차, 2차 전지 신소재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이 주를 이뤘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540억 원 투자를 결정, 평택 포승지구에 첨단 자동차 생산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는 미래차 생산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차 전지 신소재 기업인 그린어지도 경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내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여주에 설비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부품 기업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반도체 장비 기업 ASM 등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모두 합치면 50조 원이 넘습니다. 이 같은 경기도의 대규모 투자 유치는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경제순환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서 사실 좋은 것은 대규모의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창출됨으로써 수많은 고용이 되고요. 고용이 돼야지 소득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경제가 순환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돈은 전략적 투자 유치를 위해 관련 실국장, 산하 공공기관, 전문가, 돈의 투자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며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내년에도 임기 내 100조 원 이상 투자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 그래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과 또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마중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앵커 기업, 그다음에 산업 지구를 만드는데 저희가 이 100조라는 목표를 가지고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